바나나를 먹기 위해 용케도 찾아오는 사람들.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이 동네 명물이 되었다는데요. 그 비주얼만으로 벌써 침샘을 자극합니다. 맛있겠다. 사실 처음에 주변에 여기 사실 언니가 여기 너무 맛있다 그래갖고 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간판도 없고. 지나갔어요. 정말 몇 번 왔다 갔다 언니 없어 막 이랬는데 맞아요. 확실히 안 푸석한 것도 있고 고소해요. 확실하게. 고소해요.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몇 번의 헛걸음 끝에 맛본 달인의 스콘은 그간의 고생도 모두 잊게 만들어줬답니다. 입안을 파고드는 맛이 먹는 이를 낙원으로 데려다 준다는데요. 그 미식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몰려드는 손님들. 매일같이 오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 한 번 올 때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담아간답니다. 내가 코로나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촉촉한 스콘이에요. 퍽퍽한 스콘이. 근데 스콘이 너무 촉촉해도 맛은 없거든요. 퍽퍽한 것도 있어야지 오늘 저는 스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절묘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밀가루 반죽에서 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오는 그런 풍미 그런 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 스콘만의 특별한 맛. 겉바속촉의 정석이라는 달인 스콘의 거친 생김새가 품고 있던 여리디여린 그 속사정은 빵의 시작이자 끝인 반죽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반죽 재료의 시작이 달걀입니다. 네네, 이제 스콘 반죽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반죽에 삶은 달걀? 또 처음인데요. 여기서 노른자만 분리해냅니다. 노른자가 이제 계란에서 좀 고소한 맛이 많고요. 흰자는 좀 탱글거리는 식감이 있는데 노른자는 포근포근한 그런 식감이 있어가지고 노른자만 쓰고 있어요. 견과류의 황제라 불릴 만큼 효능은 물론 담백한 맛에 풍미가 좋기로 유명한 마카데미아. 마카데미아 위에는 일전에 분리해놓은 달걀 노른자를 체에 걸러 소복히 쌓아주는데요. 나중에 달걀 노른자가 뭉치지 않고 다른 재료들과도 잘 어우러지도록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절대 거를 수가 없는 과정이랍니다. 그때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가져오는 달인. 한눈에 봐도 험상치 않아 보이는데. 향이 없는 보드카에다가 제가 작년에 바닐라 줄기를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언제 만드신 거예요? 작년 2월에 담아놨어요. 직접 담가 더욱 진한 바닐라 농축액. 이게 바닐라 씨 줄기고요. 요 까만 알갱이가 씨앗이에요. 이 바닐라 농축액은 깊은 풍미를 이끌어내주는 동시에 달걀의 비린내를 잡는 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넉넉히 뿌려준 후에 오븐에 한 차례 구워주면 바닐라의 향긋한 향이 달걀 노른자와 마카다미아 깊숙이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향이 굉장히 좋네요. 네, 바닐라가 넣어가지고 화사한 달인의 미소처럼 주방을 따스하게 가득 채운 바닐라 향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반죽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독특한 풍미가 입혀진 이 재료들 위에 아주 소량의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마카다미아의 유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스콘 반죽 비법 가루가 준비됐습니다. 자, 진짜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게 저희 집 버터예요. 들어가 있는 장소부터가 비법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죠. 단단히 봉해져 있던 그 맛의 비밀. 보따리가 열리는 순간 고소한 비밀이 세상 밖으로 퍼집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요. 버터를 저희가 발효 버터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